그리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림 그려봤어요. 깊은 산 속에 있는 호랑이가 먹이를 발견한 건지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네요. 엄청 무서워요. 이빨이 그냥 너무 무서워. 사실은 동생이 호랑이띠여서 동생을 생각하고 그렸어요. 동생이 좋아하는 거 좀 보려고. 동생이 오래하고 하길래 이렇게 호랑이는 용감하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. 얘는 초상권이 없는 호랑이 얼굴만 나왔어요. 얘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죠. 눈이 노려보는 게 아주 영민스러워 보이죠? 우리 동생이 이거를 보고 좀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. 좋아. 글을 주고받는 우리 유치님들 모두 2022년도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고 건강이 최고죠. 건강하고 행복한 22년도를 맞이하기를 바랄게요. 이거는 1탄이고요. 2탄은 제가 그린 일출. 작년에도 일출을 그려서 올려봤는데 올해도 또 그린 게 있어요. 그것도 제가 이제 연달아 올리겠습니다.